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 오늘은 김성수가 합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녹화를 다 해놓고 송소미 아나운서를 잘 이쁘게 보냈는데 아뿔싸 오디오가 뻑이 났네.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저와 함께 지켜주고 계시는, 지금 몇 시간째 여기 성수대로에 이제 하는 건가요? 갇혀 계시는 김원식 평론가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사실은 오늘 진짜 이렇게 난리가 난 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문화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진짜 예기치 못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이브가 난 이럴 줄 몰랐어. 아,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경영의 매니지먼트 리스크가 계속 우려된다 그러는데, 네. 아,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공연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우리 김원식 평론가가 이 부산시와 하이브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뭐 특별한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개요가 나왔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부산시와 하이브가 6월 24일에 2030이죠.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그때 이제 공연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그때는 공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그 공연장이 나온 거죠. 예. 공연을 어디서 할 건지, 예.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예. 발표를 했는데 이게 깜짝 놀라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에 뭐 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고, 예. 또 팬들은 팬들대로 지금 글로벌하게 원성을, 예.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자. 왜 하나?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2030 세계 그 국제 박람회를 부산 유치하기 위해서 뭐 홍보 대사 나가는 거 그래. 나는 싫어. 나는 솔직히 싫지만 할 수 있어. 아, 근데 저 약간 엮인 게 있어. 뭐냐면 멤버들이 부산 출신 두 명이나 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전 어쨌든 간에 하여튼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BTS가 한다면 나는 다 응원할 거야. 그리고 그거 행사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콘서트를 할 거야? 아, 인정해. 인정해. 무료로 해. 아씨, 무료로. 그래, 좋아. 거기까지도 인정해. 엄청 양보하시네요. 에이, 원래 진짜. 무료 공연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에이. 그러면 그 전에 돈 뭐 몇십만 원씩 내고 본 사람인데 뭐 호구야?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야, 이거 완전 공터야, 공터. 부산이에요? 보이시죠? 부산? 부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구글어스로 찍은 사진인데 그냥 공터예요. 이 공터에서 10만 명이 오는 무료 콘서트를 연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날당에서 아무것도 날당 그야말로 이게 날당 공연이잖아요. 날당 공연.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맨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K-POP이 성장하는 데서 공연 문화를 바꿔야 된다. 정말 이 돌 무더기 있는 그런 날당 공연장에서 하는, 그 운동장에서 하는 공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계속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아레나 공연장 지금 만드는 것까지 이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드스타인 BTS가 이런 날당 공연을 다시 한다. 더구나 그곳에 한 번도 공연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곳에서 왜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왜 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파헤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가면서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네. 우선 첫 번째, 여기가 일광해변,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일광해변입니다. 그렇죠. 이 일광해변에 있었던 옛 한국유리 부산공장터, 이 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원래 기장의 유명한 그 골칫덩어리로, 그러니까. 2013년 이후서부터 이게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일컬어졌던 곳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공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4m의 굴뚝만 나올로 있어가지고 그 철거됐어요. 네. 그걸 있어서 철거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그걸 철거해달라고 오랜 동안 유지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 네. 동일 스위트라고 하는 그 업에서 이제 이곳을 인수를 해가지고, 예.
홍콩의 그런 이제 초호화 그런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한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리펄스 베이 같은 곳을 예. 만들겠대.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무런 뭐 인지도가 없는 그런 인지도도 공간이잖아요. 없고요. 네. 땅도 고르지 못했어요. 가지고 땅도 여기는 그 상태대로는 그 특설 무대를 만들지 못해요. 아니 그걸 만드는데 10월 15일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단 땅 모르게 공사부터 해야 돼. 네. 자 이런 곳입니다. 샀냐라는 곳이죠. 예. 그래서 이게 용도 변경을 부산시에서 해준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를 동일 스위트가 인수를 할 때 그렇게 반대들이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장 부지인데 그거를 동일 스위트라고 하면 택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산업용지에서 택지로. 주변 주민들이 뭐 여기를 택지로 바꿨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또 있잖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주변에 도로도 닦아야 되고. 그래서 도로가 없는데 네, 갑자기 도로가 대단해 지대가 오면 엄청 교통난에 시달리고. 예. 그리고 뭐 공사할 때 그렇게 대규모 단지가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분진 날리지 뭐하지 엄청나잖아요. 이전에 유리 공장이 있을 때도 주변에 그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았었던 분이야. 아. 어민들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갖다가 그 짓겠다고 동일 스위트라고 하는 데서 산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시위하고 그랬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옆에 일광 신도시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일광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흉물스러운 게 철거되고 나니까 카페들이 좀 생겼대. 그러면서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일광 스위트는 초고층 주거지와 호화 주거지와 동시에 관광단지를 함께 여기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LCT 모델이죠. 그렇죠. 그 LCT 모델을 여기에 하겠다. 부패 비리의 원상이었던.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열심히 그 2021년서부터 열심히 돈 투자 받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왜 공연을 그러니까요.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잘 모르는 지역을 글로벌하게 좀 홍보하기 위해서 BTS 공연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대대적으로 부산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여기서 공연하게 되면 우리 기장 주민들 모두가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BTS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개발부지를 완전히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전설이 깃들어 있는 명승지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치를 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설 위치를 보면은 동쪽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사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 서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바다를 가리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죠. 맞습니다. 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리공장 있었을 때 그 바다 쪽에 있으니까 예. 거기서 막 분진 날라가고 그렇죠. 막 연기 날라가고 굴뚝 서 있고 예. 그 영향을 받아서 그걸 이전하라 그래서 이전을 시켰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죠. 건물들이 들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주민들에게 원하는 그러니까요 되는 것이냐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 BTS 공연을 지금 아무것도 지금 터 고르기 작업도 안 했는데 10만 명을 여기다가 공연한다 그러면 공연장도 아니고 공연 기반도 없는데 만약에 공연하게 되면은 그 10만 명이 한 번에 몰렸을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꼼꼼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요거부터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가 일광읍 4천 2천인가요? 2천리. 일광읍 2천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차로 한 5분 거리만 올라가면 일광읍 청광리가 나옵니다. 청광리. 이 일광읍 청광리 하면은 우리 그 김영식 평론가님은 생소하겠지만 저는 너무 익숙한 게 왜요? 여기가 박형준 시장의 본인 땅, 마누라 땅, 아들 땅, 딸 땅이 있어가지고 아, 문제가 됐던 그 보궐선거 때 문제가 됐던 땅이 청광리에 있어요. 아, 그 땅.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문화재단을 만들어갖고 그 재단에 귀속을 시켰는데 맞아, 근데 맞아. 그 재단에 이사장, 이사 이런 사람이 또 다 아는 사람, 지인들 가족이고 뭐 이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BTS가 역사적인 공연을 했고 그리고 역사적인 공연을 했던 것을 홍보 삼아서 여기를 그렇게 엄청난 관광단지로 만들면 주변의 땅들의 땅값들이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당연하죠.
그러면 부산 시장님 땅도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야, 그 말씀 들으니까 제안을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천이든 청광리든 간에 그 주변에 부산시 포함해가지고 공직자들, 영향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한 내역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뉴스타파에서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런 거는 뉴스타파보다 더 탐사가 잘합니다. 아, 더 탐사가 잘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지상파에서 저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들 쪽팔리지 않으려면 이거부터 파봐요. 도대체 누가 땅을 갖다 주변에 다 갖고 있는지. 등기부등본만 빼보면 알아. 이거 뭐 어렵지도 않아. 아니 이게 사실 부산시와 기장군은 원래 굉장히 거리가 멀어가지고 행정 뭐 그런 그 명으로는 같이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그 근접하기가 어려운 곳이 기장군이거든요. 도심지에서 38km 떨어져 있대. 아, 사실 그 BTS 팬들이 대부분 자가용이 없어요. 예. 그럼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라고 이런 외곽 지역에서 하는지 일단 이해가 안 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중교통을 찾아봤더니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지하철 동해남부선이라고 하는 그 지하철이 노선이 하나 있는데 일광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15분인데 문제는 지하철 간격이 많이 있을 때 20분 그 다음에 사람 안 다닐 때 30분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오면 거기 사람 엄청 꽉 차겠네. 그렇죠. 미역 터지는 터지겠... 거.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버스 노선이 6개 정도 지나간대요. 여기를. 근데 그것도 역시 20분에서 30분 간격. 버스가 미어 터지는 거죠. 지역버스는 좀 작습니다. 예. 그러면 터지겠네 또. 실제로 지금 하이브에서는 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중교통이 없는 거잖아. 이 정도면. 뭐 임시 뭐 증편을 하고 뭐 셔틀버스 돌리고. 하이브도 그쪽 지역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모른 척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막 지적이 되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을 부산시가 뭐? 얘기했어요. 배를 통해서. 배? 배를 통해서 인근 그 부산항에서 기장군까지 배를 태워가지고요. 그래서 기장 인근 그 저 부두에다가 내려주고 거기서 셔틀버스로 가. 셔틀버스 어차피 타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마을 어촌에다가 오가면은 고기잡이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저반 시설이 돼 있나요? 저반 시설 없는 것 같은데 내 지도로 보니까.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정했다. 그리고 저 우리 그 공연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 그 특설 무대가 섰는데 입구가 한 군데래요. 이게 얼마나 10만 신기한지. 명이 모이는데 한 군데요? 옛날에 상주에서 그래가지고 사고 났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확 쓸려드는 그렇죠. 바람에 압사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저 외국에서도 무슨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렸거나 혹은 무슨 그 저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파리에서 테러 있을 때 야구장, 아, 축구장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축구장 테러가 있었는데 일부러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질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려나왔을 때 너무나 많은 인명사고가 날까봐. 근데 그 축구장도 입구가 하나이진 않아요. 축구장이 보통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27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잠실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54개가 54개. 입구장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 안 돼. 그렇게 하면.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어떻게 이제 입장을 할 거냐 봤더니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입장 번호표를 준대요. 그러니까 10만 명을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입장 번호표를 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좌석이 없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상주 사고가 왜 났냐면은 그때도 좌석제를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자리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 요이 땅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아침 9시가 이러는 거. 아침 9시부터 들어가게 했대. 아침 9시 하면 2박 3일 전부터 그 아미들이 거기 대기하는데 그럼 2박 3일 동안 거기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화장실이 과연 몇 개냐? 화장실도 그걸 다 보조 화장실 우리 흔히 말하면 간이 화장실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웸블리 스타디움 있잖아요. 여기가 10만 명 해당되는 간이 화장실.
그러니까 웸블리 스타디움이 10만 명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 화장실이 2,700개 있어요. 2,700개를 만들고 그거를 청소하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을 고용할 거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2,700개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웸블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틀이 딱 짜여져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2,700개를 쫙 골고루 분산시켜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700개를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거에 따라 동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화장실 옆에서 볼 것 같은데.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 아닌데 진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특히 간이 화장실은 수세식이 네.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냄새가 지독할 거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기본적으로 공연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기획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렇게 이제 그 좌석을 어떻게 배치하고 입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동선을 짜고 거기에 그 참여하신 분들이 화장실은 어떻게 갈 것이며 또 기다리는 와중에 어디서 쉬고 어디서 밥도 먹고 어디서 밥도 먹고 요기라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경험이 전무한 거죠. 근데 기획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결국 이거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의사결정자는 따로 있고 그러면 예. 소속사는 거기에 맞춰라 이런 거지. 소속사는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사는 분명히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레나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죠. 아레나 공연장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K-POP이 뜨게 되니까 우리도 아레나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데 아레나 공연장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최적화된 형태에서 음악을 온전히 감상을 하면서 피드백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그냥 날땅에다 하다 보니까 음악이 공중에 분산이 되죠. 그렇죠. 제대로 감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두 배, 세 배 들어가야 돼. 아, 그거 웅웅거려가지고요. 더 안 네. 들려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자연적인 요건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바닷가 옆이야. 바닷가 옆에 거머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낮하고 저녁하고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일기예보하고도 많이 달라요. 갑자기 막 돌풍이 분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변수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런 외부적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아레나 공연장을 사실 만들어가지고 예. 안정적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세계적인 그룹인 방탄소년단 공연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방탄소년단이 해외 투어 공연을 하는데 한 번도 이런 공연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LA 공연하고 라스베이거스 공연은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을 사회에 나눠가지고 21만 명 정도를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 여기서는 한 번 공연에 10만 명을 딱 몰리게 해서 공연을 한다?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만씩 나눠도 그 도시 전체가 마비되다 싶어요. 마비가 있어요. 되죠. 그만큼 그 많이 그 도시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왜냐하면 그 곳들은 대개 다목적 공간이거든요. 이제 평소에는 스포츠 경기도 하고 음악 경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걸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건 인프라 차원에서 5만 명이 감당이 가능한데. 이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5만 명도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더 웃기는 게 여기로 진입하는 그 도로가 4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더라고 진짜. 진짜 하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 사방으로 접근해도 이게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데 네. 딱 하나일 경우에는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 이 바다로 간다고요?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보세요. 거기가 경기할 때는 최대한 진입하는 그 구멍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거기 뭐 그 뭐예요 상가 네. 상가들을 다 문 닫게 해요. 철시티하고 상가를 문 닫게 하는 이유가 입구들이 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걸 어떨 때는 홈플러스 전용 여기 뭐 이러면서 따로따로 쓰고 있잖아. 그렇죠. 응? 그런데 그거를 문 닫게 해야지만 그 여러 입구 여러 다 들어오게 활용할 수 있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막혀. 구멍이 여러 개라도. 근데 여기는 도로 딱 하나. 거기는 아무리 대중교통을 많이 투입을 해도 10만 명을 수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조금 더 좀 무대 네.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일단 여기에 이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특설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선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반 튼튼한 거 하나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무대를 딱 설치했을 때 단차도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아 시야를 확보를 해야 그냥, 되는 측면에서 단차 그렇죠. 해야죠. 근데 여기는 그냥 무대만 있고 그리고 맨땅에 의자를 깔겠다는 거야. 아니 그거 안 보이죠.
세 번째 줄 이상석부터는 안 보일 거야. 근데 그리고 더 골때리는 건 스탠딩성이 본래 무대 앞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에 단차를 줘가지고 의자를 안 치는 게 일반인데 네. 여기는 그 귀빈석들을 생각했나 봐. 그래서 앞쪽에 의자를 다 배치하고 뒤쪽에 한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왜 그 K-POP 공연에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와야 되나요? 이게 하이브가 이렇게 했다는데? 아, 공연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스탠딩은 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겠죠. 아, 이동하면은 그 이동하는 과정에 부딪히게 되고 자칫하면은 무너지게 돼서 안전사고 예. 위험이 굉장히 큰데 더구나 10만 명이 100명도 아니고 수백 명 있어도 사실은 사고가 나요.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은요. 이게 진짜 공연을 아니, 하겠다는 건지. 아니 부산시 내에서 한 뭐 4, 5만 명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굳이 기장국까지 가서 이렇게 위험 부담과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유치 비용이 215억인가 이제 배정돼 있어서 그 돈을 써가지고 거기다 뭐 땅 고르기도 하고 도로도 넓히고 이럴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혜택은 고스란히 누가 봅니까? BTS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동일 리조트 저 동일 거기가 뭐야 스위트 동일 스위트라고 하는 데가 보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돈 안 드리고 싹 다 도로도 그러네 그냥 국고를 들여가지고 정지 예. 작업을 다 하고 정리하고 예 이야 꼴목 꼭먹고 알고 먹고인가 그러니까 어느 특혜를 동일 스위트한테 얼마를 받으신 아 요거는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자 지금 뭐 스피커나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야 방해 요소들을 다 들어가게 되면 진짜 이거 클레임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장비들을 다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기반 인프라가 있는 경우에는 덜 하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장비와 인력과 이거에 따른 위험 부담 뭐 예산까지 생각을 하면 아 이건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모론까지 나온 줄 아세요? 어떤 여기서 안전사고 나서 사람이 사망을 하기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아 사진 잘 나오게 뭐 비가 내려와야 되나요?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삼풍백화점 죽은 데 위에 뭐가 섰죠? 아크로비스타가 섰죠. 일본식의 인신공양 뭐 음모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끔찍한 얘기가 되나? 나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지금 근데 아미들은 몰려들고 있어요. 숙소들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숙소가 바가지 요금을 지금 막 7배, 10배까지 이제 올린 데가 있잖아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오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먼저 예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거 뭐 보니까 알아보니까 몇 배 뛰었다면서요? 7배 뛰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취소하고 나서 취소 당하고 당한 사람이 다시 그 숙소를 알아봤더니 7배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고 근데 이걸 부산에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부산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와 함께 협약을 맺거나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렇죠.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스베가스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능단체라고 가지고 관련 협회와 협의를 해서 아, 올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합의를 하고 이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뒤늦게 이제 오르니까 그걸 단속하게 된다? 그런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산도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BTS 공연을 유치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BTS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공연이 이루어질 거고 팬들이 찾아올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바가지 요금을 씌우면 나중에 안 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엑스포 박람회 유치 그 심사위원단이 봤을 때 뭐야 이거 아직도 이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숙박 요금이 들쑥날쑥하면은 이거 만약에 엑스포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탈락. 그렇지. 이미 결격 사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일광 해변이냐 이거예요. 근데 더더욱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부산 시장님 땅 빼놓고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된 게 10만 명을 고집했기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하이브가 고집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이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부산 시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외곽에서 찾다 보니까
기장군까지 가게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그 10만 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하이브에서 얘기했다. 근데 하이브는 또 자기들이 얘기한 바가 없다. 예. 그러면 누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 때문에 그쪽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3, 4만 명이었다고 해도 부산 시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치면 아유. 예, 기장은 사실은 선정 후보지로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10만 명을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억지로 만들어낸 개념 때문에 네. 팬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안전의 위험을 느껴 생명의 위험을 느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BTS한테 이게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애초에 계약할 때 조건이었는지 모르지만 박형준 시장이 계속 병역 특례 줘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당근인. 국회의장도 만나고 국회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시행령 하나만 고치면은 뭐 병역 특례가 되는데 왜 안 고치냐면서 압박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로 뭐 병역 특례를 결정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적 없다고 뒤집고 이 모든 해프닝이 다 사실은 시장님 땅값 올려주려고 하다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분들이 그쪽 주변에 얼마나 수요하고 있는지를 공개를 해야. 그러니까. 나 때문 말은 아니다. 땅주인 명단을 공개하라. 김성수 TV가 주장합니다. 정치 시사 문화 평론 채널 김성수 TV 성수대로에서 이제 성수마트 시스템을 구비했습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을 하시면 수익금의 일부가 성수대로의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천여 개의 제품 성수마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석 때라서요. 84개의 추석 그 관련 상품들, 선물 세트들이 심지어 사은품까지 품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일단 추석 선물 세트 골라보시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게 없을 때 다른 데로 가셔도 됩니다. 배송비는 저희와 쇼핑몰이 같이 부담해 드리니까 배송비 없는 쇼핑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 1,000원짜리 사셔도 무료 배송, 성수대료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정말 넉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또 바로 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 채널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수 커피,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제가 제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쳐서 그 맛을 찾아낸 커피, 원두를 분쇄할 때 이미 그냥 향이 코를 찔러서 행복하게 만들고 갓 내린 커피를 입에 딱 닿는 순간 쌉싸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야 진짜 좋은 커피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고요. 또 달달한 맛과 상큼한 신맛까지 커피의 모든 맛을 즐길 수 있는 김성수 커피 추석을 맞아서 드립백 세트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드립백 세트 사실은 만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주 못 드렸던 건데 한 박스에 10봉 세 박스가 한 세트로 갑니다. 근데 39,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두 세트 이상 사시면 배송비 3,300원도 공짜. 이번 기회에 한번 김성수 커피 그냥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파격수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2부로 찾아뵙겠는데요. 내일도 불편한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